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 김 울트라사운드 스쿨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박성범 선생님 초음파 증례입니다. 우리 박성범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성범 박. 52세 여성입니다. 비형 간염 바이러스 캐리어입니다. 초음파상 S78 경계 부분에 4.3, 3.5cm 크기의 낭종이 보이고 내부에 셉툼인데 헬리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칼라 도플러에. 그리고 S5번에 2.2cm 크기의 셉툼을 동반한 낭종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아마 컴플렉스 시스트, 헤파틱 시스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 시스트가 보시면 여기 이제 7, 8번 부분, 여기에 7, 8번 부분에 4.3 곱하기 3.5cm 헤파틱 시스트인데 안에 셉툼이, 신셉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주 작은 시스트인데 후방 음량 증강을 보이는 헤파틱 시스트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셉툼의 칼라 도플러의 셉툼의 안에 내부에 헬류 신호의 증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칼라 스케일이 좀 너무 큽니다. 칼라 스케일을 10cm 색으로 줄여야 됩니다. 스케일이 너무 크면 저속 헬류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후방 음량 증강이 있고 그다음에 초음파 비에 S5번이죠. 5번에 셉툼을 동반한 낭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컴플렉스 헤파틱 시스트로 추정이 되고 이거는 초음파로 되지만 셉툼이 있는 컴플렉스 시스트이기 때문에 한번 CT 검사를 권합니다. CT 이상이 없다면 이제 앞으로 추적 검사를 해도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복합 낭종이죠. 복합 낭종. 예. 예, 복합 낭종. 컴플렉스 헤파틱 시스템 셉테이션이나 또는 리니어 칼시피케이션이나 안에 데브리 있거나 또는 플루이드 레벨이 있는 이걸 컴플렉스 시스템이라 합니다. 이런 컴플렉스 시스템은 낭종 내부의 출혈이나 감염의 합병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셉툼 있으면 아니지만 안에 이제 데브리 플루이드 레벨은 이 출혈이나 감염 합병증이죠. 감별기 뮤시너스 시스템 네오플라즘 하이다티드 시스터 압세스 시스틱 말리그넌트 튜머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컴플렉스 시스템입니다. 안에 아마 이런 브리딩 하고 난 뒤에 클로팅 해가 메스처럼 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식셉툼이죠. 자, 셉툼 주위에 월이 두꺼워졌죠. 시스터 주위에 월이 두꺼워졌습니다. 이런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리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시스터가 상당히 크죠. 여기에 7, 8번 경계 부분입니다. 이쪽이 8번, 7번이고 시스터가 보여요. 여기 작은 시스터도 보입니다. 작은 시스터 5번쯤 되겠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후방 음량 증강을 동반합니다.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아까 봤는 거하고 같은 영상이 되죠. 그 다음 영상은 칼라 도플러를 띄워 봤습니다. 칼라 도플러의 내부의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죠.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 이런 시스터가 보입니다. 크기가 3.5, 4.3cm입니다. 안에 뭐 데브리 같은 것도 보이고
안에 시스트라스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도 관찰이 됩니다. 시스트 칼라 도플라의 헬류시노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헬류시노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셉툼을 동반한 헤파틱 시스트가 있고 또 그냥 심플 시스트도 있습니다. 헤파틱 시스트 5, 7, 8번 있고 5번 없고 그렇게 관찰이 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정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이 USB는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USB를 케이스에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있습니다. 이 USB는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여기에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들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과 장기별 질환해설 초음파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